오케이. 먼저 이렇게 광고 할게요. 광고. 이미 아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영역도 있고. 오케이.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리트릿. 아이합의 리트릿 가요. 오케이. 일주일간 가는데 지금 현재 비행기 시세나 이런 모든 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행사에게 홀드 시켜달라 했는데, 홀드하는 조건이 4월 6일까지 돈을 다 페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6일까지 우선 1,700불 페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체 들은 경비는 2,400불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2,400불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걸 미리 아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뉴스는 오는 4월 2일 토요일에 토요일 이렇게 마운틴 뷰 처치에서 토요일 지난번처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스쿨이 있어요. 근데 여긴 돈을 내야 돼. 1인당 피가 75불이에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슬란프레이스닷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등록하시면 돼요. 사인하시면 1인당 75불인 걸 잊지 마시고. 오케이. 갈때 거기는 점심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어서 도시락 싸가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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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인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렇게 나는 괜찮다 하고 이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전 세계에 지금 영적인 쉬프팅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경에 있는 마지막 시대의 곡앤 마곡, 에스겔 38장에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척 피어스를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 여러분이 다 고난 속으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이걸 오버컴 할수 있고, 여러분이 필요 없어 그냥 된다고? 내 좋은 마이크 사놓고 왜? 오케이. Anyway, 그래서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된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이슈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누려갈 때, 회복해 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할 걸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각 사람에게 경험시키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다 쓰임 받는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자로서 싸워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누리고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회복이란 단어를 썼어요. 회복. 자, 회복이란 단어가 참 재밌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왜 이런 생각을 못 해봤나는데, 미국에 하다 보니까 회복 재밌어요. Restore. 그러면 회복이란 단어는, 리스토어란 말은
다시 저장한다는 뜻이니까 회복이란 말은 뭔가 도둑 맞았거나, 그렇죠? 오늘 아침도 도둑 지나려고 했다는데 뭔가 도난당했거나 도둑 맞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간과해서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원래 것이 아닌 다른 걸로 바꿔서 채워놨거나, 자 이런 것을 뭘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회복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삶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뭐 이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너 회복이란 단어 나에게 별 필요 없다. 뭐 잘 나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회복이란 개념에 대해서 관심 없겠죠. 그럼 우리가 회복이란 단어를 쓰려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고, 원래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나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블루프린트. 여러분이 그런 블루프린트가 있어야 어디로 돌아갈 것이며 무엇을 회복할 것이며 회복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회복이란 사이클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성경 볼까요? 주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삭개오를 방문해서 일어난 일인데 아주 재미난 일을 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너 뭐 남의 돈 훔쳤으니까 갚아란 말도 하기 전에 삭개오가 미리 찔려서 내가 남의 걸 훔쳤으면 내 다 갚아주겠다. 재산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에게 남은 걸 훔친 거 있다면 네 배나 갚아주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케이. 자, 우리말 성경에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NIV나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여기 잃어버린 자라고 하면 who was lost라고 돼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는 New King James니까 that which NIV나 Central Version, CJV 버전, 이런 번역을 보면 what was lost라고 돼 있어요. What was lost?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단순히 세이브란 말이 보존시킨다가 아니라 원상대로 복구시킨다, 원상대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왓이니까 나란 인간의 잃어버린 모든 자체. 자, 잃어버린 거 여러분 생각할 때 뭘 잃어버렸나요? 그냥 예수를 안 믿고 믿고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믿어도 여러분 여전히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원래 근본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 또 축복하시고 복을 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하라 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면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나? 아니면 남잔데 여자로 피지컬리 바꿔놓고 여자라고 말한다고 되는가? 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눈에 보이는 피지컬 레벨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발상들이 나올 수 있지만 성경을 잘 묵상하고 가다 보면 영의 세계에도 남성과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피지컬로 바꿔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여성, 남성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영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건 세상을 다스려라. 도미니언. 내 통치 영역에 있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나요? 다스린다면 뭐 슬픔이 있을 수 없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돌아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모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뭘 회복할 것인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첫째 과제죠. 시편 8편 가볼까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데 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8편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오케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었는데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mindful of him. 사람이란 존재, 나란 존재가 전부 하나님의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다 똑같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못하게 된 레벨이 있지만 나란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우리말 성경에는 권고란 표현을 썼는데 영어 성경에는 나를 방문한다. 나와 관계 속에 산다. 나와 항상 만나고 속에 산다. 따로 떨어진 관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만나고 산다. 요거 안 나와. 오케이. 자, 그뿐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내가 다스리고 산다. Dominate. 여러분은 authority를 가지고 있나요? 피조물한테 명령하면 듣나요? 날아간 새한테 stop, come, 와요? 우리 집에 배터리 벌어져서 지금 내가 이 권력을 다시 회복하고 쓰고 있는데 쥐새끼가 와서 자꾸 난리치거든요. 놔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쓰기 시작했어요. Get out of here. It's not your place. My scope. 그랬더니 또 웃기는 게 어쩐 줄 아세요? 터마이트 날라왔어요. 옆에 내 북쉘프가 있는데 옛날에 그래서 다 치우고 클린업해서 이제 터마이트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알깐 것이 다시 이렇게 나방이 돼서 날아가면 꼭 빛 가운데 오거든. 에리에 어찌됐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면 여기에 명령하면 듣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아담이 모든 짐승에 대해서 오라가면 오고 이름 붙임이 붙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자,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피조물에 대해서 사람은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바꾸면 그 순간 업사이드다운이라기 때문에 권위의 전이가 와서 여러분의 모든 권세와 포지션을 상실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예요. 도둑맞은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자, 마귀가 온 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하고 온 것이죠. 거짓말로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죠. 다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겪으셨어야 됐어요. 마태복음 27장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뭐라고 만졌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와, 주님 오셔서 하신 말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대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야만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겪으셔야 됐어요. 그 고통이 뭘까요? 아버지로부터 rejection, 거절, abandonment, 포기. 그때 그 아픔을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이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이 있나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된 적이 있나요?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부르짖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부르짖은 다음에 요한복음 시장에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완성시켰다. 테텔레스타이. 아싸. 다 끝났다. 그 말은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길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다시 take back 나에게 준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사이클이에요. 자, 문제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었다. 회복할 수 있다. 너 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이걸 100%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War against your soul.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는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고 싶으면 정말로 주님 계속 묻고 있는 게 이거죠. 정말로 낳고 싶으냐. 정말로 인생을 바꾸고 싶으냐.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냐. 여러분이 대답은 뭐예요? 그냥 이대로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냥 나만 이렇게 오케오케오 살면 될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기는 괜찮아. 괜찮으니까 뭐 누리고 살자. 이런 게 될까요? 회복 사이클이 아버지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됨을 회복한단 말은 우리가 원 패밀리라는 거예요. 전체가 킹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전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을 혼자만 조용히 속삭이면 될까요? 여기에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에요. 회복이란 분명히 하나님이 데몬스트레이션 했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데몬스트레이트 했다고 하셨거든요. 리디머, 라이처스니스. 그리고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었다고 했거든요. 데몬스트레이트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을 내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동의, 자, agreement 굉장히 키가 돼요. 동의할 때 커넥션이 일어나요. agreement 하면서 믿음으로 proclaim, decree 선포할 때 그게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 22장 28절 내가 선포하니까 그게 이루어진다. I decree a things it is established.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면 말하고 싶어요? 아니면 숨기고 싶어요? 조용히 혼자 속삭이고 싶어요? 아니면 팍 하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혼자서 속으로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speak it out, decree 하고 싶으세요? 혼자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바뀌었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킹덤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디나이하거나 노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많은 언약과 많은 약속이 여러분에게 아무 힘이 없고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돌아가야 될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분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바뀔 때 여러분의 혼의 세계, 육의 세계가 변화가 온다. Say hallelujah. Hallelujah. 그분은 리디머다. 나를 구속하러 왔다. 나를 살려주러 왔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러 왔다. 나를 회복시키려고 왔다.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기쁨으로 하시겠습니까? 억지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자, 시편 다윗이 뭐라 했나 볼까요? 시편 51편 12절 가볼까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실수했지만 이 비밀에 대해서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케이. 여기 지금 뭐라고 된다요? 구원의 기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Willing Spirit. Willing Spirit. 내가 기쁨으로 누가 하락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고 언약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걸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Say hallelujah.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죄를 짓게 되면 이게 다 차단돼버리거든요. 약속이 있으나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미 데미지를 입었을 수 있고 이미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많은 것이 메스업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바라보고 한숨 쉰다고 바뀌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걸 바라고 남에게 핑계하고 덤탱이 쓰게 한다고 해도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The Way, 그분의 방법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에 대해서 커뮤니언, 마음을 나누고 믿음으로 디크리, 퍼블리컬리 디크리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세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이 강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회복하고 싶으세요? 자, 이렇게 말해도 모든 게 뭘까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금방 도둑맞은 거 잊어버린 건 기억할 수 있지. 자,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에 가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전쟁에 따라갔다가 돌아와 봤더니 뭐 마누라 가족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 다 털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 부하들이 다윗을 데려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inquire, 요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inquire,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어떻게 해야 회복할 것을 당당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에 전쟁터에 와봤는데 사람들이 골리앗 때문에 난리가 났어.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쳐요. 그때 다윗이 이 할례 없는 개자식, 골리앗 장군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할례 없는 개자식으로 얘기했지 자이언트란 이름을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근데 형들이 조롱하고 욕하죠. 근데 뭐라고 한다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온 이유, 코스, 이게 분명히 있다. 사무엘상 17장에. 아마 17장 25절인가? 그 이유가 뭘까요? 엘라 골짜기 땅이 누구 땅이에요? 단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라인 오브 주다, 유다 트라이브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자기 거예요.
내 땅을 내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으로 내 땅을 찾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에 내가 이유가 있겠냐? 형들은 모르죠. 형들은 피지컬리만 생각하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삶을 회복하고 싶은 다윗과 같이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그걸 반드시 되찾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는데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제대로 안 돌아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inquire. 당신의 언약 아닙니까? 당신의 약속 아닙니까? 피로 맺은 이 언약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쫓아가라. 그래서 쫓아갔더니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죠. 오케이. 30장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오케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Nothing is missing. Everything bring back. 자, nothing is missing. Everything bring back. 자, 항상 다시 찾을 때는 내가 잃어버린 것만 찾아가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란 여러분의 인생을 피곤할 때, 연약할 때 뒤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과 똑같은 존재. 여러분이 모를 때 다 뺏어갔던 존재. 자, 이것에 대해서 개들이 훔쳐간 모든 것까지 한 번에 가져오는 거니까 단순히 여러분 거 잃어버린 것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몇 배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되찾을 때 물론 처음에 여러분이 원래 주었던 걸 되찾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멀티플라이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Nothing is missing. Everything bring back. Everything bring back. Everything bring back. 여러분의 능력, 재능, 기업, 기름부음, 축복, 건강, 재산, 관계. 이 모든 것에 성경은 회복을 말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8장 6절. 열왕기하 8장 그쪽에 가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죽었어요. 죽은 걸 엘리사가 다시 살렸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니까 엘리사가 미리 알려줘요. 기근이 온다. 딴 데가 살아라. 그 딴 데가 살아서 7년간 살다가 다시 끝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터와 자기 것을 딴 사람이 다 경작하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사이클을 보면 오케이 8장 6절 보세요. 뭐라 하시나?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재미난 사건은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왕에게 뭔 얘기하고 있었냐면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 말할 즈음에 엘리사하고 이 스냅 여인이 온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여자다. 엘리사가 프로브하니까 왕이 뭐라 그래. 재산을 다시 돌려오는데 관리까지 세우래.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 잃어버렸고 빼앗겼고 여러분의 털을 누가 와서 훔쳐서 생산한 모든 것까지 다 계산해서 전부 돌려줘라. 그거를 할 관리까지 세워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내 여인이 돌아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걸 어떻게 찾을꼬. 아, 팔자가 그렇구나. 혼자 사는 서울홈이 이게 뭐냐. 이러고 있으면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당당하게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빌미로 찾아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 당당하게 선언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온다. 어떻게 보면 이 수넴 여인은 경작자를 하여해서 7년간 경작하게 하고 그걸 다 모아놓은 걸 다 돌려받는 거야. 이자만 안 쳤을 뿐이지. 할만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것이 대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이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청춘을 돌려줘. 봐요. 여러분이 젊어서 20년, 30년 전에 예수를 알고 지금처럼만 된다 했으면 지금쯤 굉장할 건데 그거 생각하면 좀 막 속에서 이게 안 올라와요? 주님의 약속은 뭔지 아세요? 하나도 믹싱하지 않게 하겠다. 원래대로 있는 대로 다 회복시키겠다. 내 마음으로 너를 창조했고 너에게 이미 이런 계획이 있고 내 약속이니까 네가 나한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너의 뒤틀린 자아도 망한 것도 바뀐 정체성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다 회복할 것이다. 내가 다 회복해서 원상대로 바꿔줄 것이다. Say hallelujah. Hallelujah. 와우. 왜 다윗이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늙었는데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늙었다고 하는 것을 천년 더 젊게 할 수도 있다. 85세에 40세로 살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 개념이 없다.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주판을 튕겨봐요. 잃어버린 것을 수넴 여인처럼 한 번에 다 찾아서 돌려주겠다는데. 하림이 뭘 잊어버렸니? 계산 안 해봤지? 계산을 빨리 해. 계산을 해야 찾을 수가 있어.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찾을 수 있어. 성경을 안 받아들이면 못 찾지.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동의해라. 현실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해방꾼이 방해한 것이고 훔쳐간 것이고 도둑질한 것이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내가 당한 것이지. 하나님의 그림은 이사야 1장 26절. 하나님의 그림은 뭐라고 됐나 봐요. 하나님의 그림은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할렐루야. 처음처럼 본래처럼 회복한대. 와우. 그럼 처음처럼 본래처럼 회복한대.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5절 26절 거기도 똑같은 얘기해. 요엘서 2장 25절 26절 해보세요. 25절 26절 요엘서 2장.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티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할렐루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케이. 더 이상 빼앗기는 일이 없다는 것이지. 더 이상 여러분의 굴욕당하고 수치를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 자, 근데 잘 봐요. 이런 일이 그러면 저절로 되나?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호세아 5장에 보면 자기의 잘못과 병이 뭔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돼. My praise. 주님의 계신 곳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잘못한 걸 시인할 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걸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걸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새 보면 이런 고백을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뜨거우셔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돌려올까? 그분의 방법과 동작이 모든 법칙이 동작한다는 거예요. 세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토를 달지만 그 말씀에 그대로 되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남을 핑계라고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주 앞에 엎드려야 된다. 주 앞에 엎드릴 때 원래대로 본래대로 다 돌려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용사이기 때문에 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마지막 때 여러분의 나오는 목소리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환경과 가정과 모든 이 세상 모든 걸 바꾸게 될 것이다. Say hallelujah. 와우. 그런 능력자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지나만 가도 사람들이 변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와이키키를 그냥 걸어만 가도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와 토요일날 영상 보셨죠? 동네 인원 다 불거모아야 532명밖에 안 되는 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나타나니까 사방팔방에서 차를 끌고 대전하잖아요. 바로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건강, 몸이 약하신 분, 건강을 회복한단 말이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17절.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돌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Okay. I will restore health to you and heal you of your wounds. I will restore your health. Heal your wounds. 히스기야가 젊어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사야 38장에 16절에 Restore me to health. Make me live. 주께서 say yes. I will restore your health. 아니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순히 이 정도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여러분을 회복할 때는 기본이 따블이에요. Say hallelujah. 자, 기본이 뭐다? 뭐 원래대로 되는 건 기본이고 보너스가 항상 온다. 기본이 따블이에요. 오케이. 자, 죄 졌는데 죄를 회개하면 따블이 와.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인가? 이사야 40장 더블. 너희는 엘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함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케이. 더블. 자,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요 유니키티. 네가 이제 더 이상 고통 겪지 않는 전쟁이 끝났다. 네 죄 때문에 빼앗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배로 갚아준다. 더블. 기본이 더블이라고. 이사야 61장 7절. 또 더블. 회복하면 무조건 더블.
협세기꼬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더블 빼앗겼던 모든 걸 더블로 받고 보너스로 먹어요. 에버레스팅 조이.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슬펐다가 아니라 에버레스팅 조이. 항상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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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다. 익스포넨셜 알아요? N승으로 가는 거. 2 곱하기 2의 N승, 2의 2승은 4. 2의 N승이면 4의 2가 16. 2 곱하기 2 가는 게 아니라 N승으로 간다. 익스포넨셜로. 하나님 말은 따블하면 봐. 한번 따블하면 4지. 4에 대한 따블은 뭐예요? 16. 16에 따블은 뭐예요? 해봐. 빨리 머리 좋은 사람. 익스 익스포넨셜.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는 사이클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쳐야 되는 넘버원 아까 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라지. 두 번째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더블. 오케이. 자, 이봐.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욥이 아프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 처음엔 도와준다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도 하더니 일주일도 안 갔어요. 일주일 지난부터 이제 같이 뭐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욥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한 것뿐인데 심지어 제일 힘든 거는 마누라가 한 말이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욥이 그걸 견딘 것이죠. 참고 참고 참았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고 나타나잖아요. 잘 알지 못하면서 왜 떠드느냐. 욥이 고백해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지금 내가 눈으로 실체를 본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해야 네 것이 따블로 바뀐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네가 네 죄를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하지 않는다. 네가 남을 용서하면 네 죄는 그냥 보너스로 용서된다. 세야 할렐루야. 세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분명히 선택해야 돼. 물론 하려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손해본 걸 생각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아프고 별의별 일이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내 인생에 회복되는 것을 손해볼 일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하겠다. 나는 따라서 해봐요. 나는 무슨 일을 했든지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 한다. 이게 파워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말이 나를 살린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는데 네가 네 죄를 사하면 그가 사야 될 것이고 네가 네 죄를 그냥 두면 그가 그냥 될 것이다. What is your choice? 네 선택이 무엇이냐? 내 안에 맺힌 한을 거기에 푸는 것이 네 소원이냐? 거기다 풀고 같이 망하기를 원하느냐? 그걸 풀고 나면 네 속이 시원하냐? 아니다는. 하나님의 그림을 봐. 하나님은 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없어. 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하라고 헤이스 하면 가족끼리 싸우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겠냐고. 가족끼리 싸우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 킹덤 마인드. Our Father. My Father가 아니라 Our Father. 이 그림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 Give us our daily bread. Our. 나는 괜찮으니까 뭐 생각 없다. No, our bread.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누가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 Stand in the gap. The stand.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 That's stand. 그럴 때 기적이 온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럴 때 자유함이 온다. 이럴 때 더블이 온다. 더블 블레싱이 온다. 와우. 더블 갖고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는 건 더블이 아니에요. 더 놀랍게 주는 거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븐 타임스 일곱 배의 글로리 영광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6절.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허, 우리가 왜 맞았을까? 말 안 듣으니 맞았겠지. 우리가 왜 상했을까? 내 멋대로 쓰니까 상했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고칠 때가 있대. 어떻게 하면 고칠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주기 시작할 때 내 죄가 더블로 그냥 용서되는 거니까 진짜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지. 야 어떤 사람에게 물어본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아픔이 있는데 얘기하면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셔요. 그럼 이 부분이 눈이 안 떠진 거네. 그럼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쉬운 방법이야.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내 죄가 깨닫게 되고 내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세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몇 배? 몇 배? 몇 배? 숫자로 일곱이 아니라 세븐 타임스니까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었던 영광을 더 멀티플라이해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세 할렐루야.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도 회복한다고 돼 있어요. 잠언 6장 31절에 가보면 도둑질하다가 현행범 현장에서 잡힌 거 오늘같이 현장에 잡힌 거 그거는 몇 배? 읽어봐. 6장 31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오케이. 들키면 7배. 그러면 들킨 사람이 재수 없다 할지도 몰라. 근데 봐봐요. 안 들키면 안 갚는다고? 안 들키면 지옥에서 갚아야 돼.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안 들키면 어디서 갚아야 돼? 지옥에서 갚아야 돼. 들킨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속이다가 걸린 게 은혜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컴플리트 시키는 게 은혜라고. 여러분이 실수할 때 하나님 막아서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은혜라고. 할렐루야. 들키면 7배를 갚고 나서 여러분에게 더 봐봐요. 재밌어요. 이게 7배를 갚고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 7배의 영광으로 바꿔주는 거야. 꼭 먹고 알먹고 아니야? 내가 훔친 것도 다 페이백하고 하나님이 그걸 또 7배로 나를 바꿔준대. 세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자유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에 나오는 감정이나 상한 걸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선언하라. 선포하라.
솔직히 용서가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라. 주님 잘 안 되는데요. 사라담의 언니 치유할 때 그분을 상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남자는 무조건 욕을 해요. 내 목회 인생에 오셔서 반갑다고 손 내밀다가 욕먹은 처음이에요. 남자는 뭐 새끼면서 막 욕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입이 터지면 적어도 3시간 정도 남이 말할 틈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 반복해요.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해. 교회 와서 내 가르치는 메시지가 마음에 들면 안경을 벗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짙은 색깔의 선글라스를 껴요. 더 마음에 안 들면 일어서요. 더 마음에 안 들면 가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파인애플 공장 그 옆 그 더 더머서 거기서부터 카일로까지 오는 거예요. 온다는 자체가 뭔가 위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고 나면 꼭 저녁에 오후에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줄 알고 난 기뻐서 전화 받으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설교 중에 영어 발음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안 틀렸다고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 마음을 열어요? 오케이. Can you speak it out? Yeah, teach me. 그분이 열심히 해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따라서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일은 이미 비갈랜드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이 날 다룰 때 경험해봐서 알아요. 20대 초반에 나를 도와줘야 될 헬퍼 아메리칸 선생이 내가 영어로 강의하니까 발음이 틀렸다고 하나씩 꼬집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애들 앞에서 따라서 했거든요. 험블. 오래간만에 메소걸 만났더니 2년 동안 한국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지 내 발음을 못 알아듣더라고. 전에는 이렇게만 더 잘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Anyway, 사람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아듣는다. 됐어요? 됐어요? 문제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선택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지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는 것이지 변화의 시작은 내가 어떻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줬고 나는 이걸 따라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결정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인정할 거고 그러면 고백할 거고 그러면 회개할 거고 그러면 용서할 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용서해주면 배가 아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용서함으로 한 번에 끝나? 배가 아파.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그 문제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 안 하면 그 사람은 또 계속 돌아가. 근데 생각을 너무나 넓게 해야 그때는 또 아주 인생을 전부 다 보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용서해줘서 자유롭게 풀어주면 또 할 건데 이렇게 안 하는 거거든. It doesn't matter. 여러분이 사단의 도처 고문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둬놓은 감옥에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는 것이 용서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다? For me give야 용서가. 맞지? For me give. 합하면 미만 빼면 forgive잖아. forget이란 거짓말 믿지 마. For me, get이야. 아무리 forget 했다 해도 for me, get이야. 계속 get 하는 거야. forgive가 파워다. 이거는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고 외쳤고 피로써 여러분을 살려줬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믿을 때만 가능하다. Say hallelujah. 여러분도 자유롭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고 싶은가? 이게 하나님의 킹덤 프로세싱인데 주 앞에 와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이 Yes, I agree.
따라서 해볼래요? 주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며 내 죄에 대해서,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다 폐위하시고 사단의 참소복로까지, 의문에 쓴 증서까지 다 없애시고 효력을 다 제거하시고 내가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아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고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한 언약에 100% 동의하며 내 마음을 드립니다. 세요 할렐루야. 와우. 이 부분이 해결되면 재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다 풀린다. 됐습니까? 허우,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변화가 시작된 걸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그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이 갓, 마이 갓, Why you have forsaken me? And then he cry out one more time. It is finished. Everything is gone. Now, freedom. 성전 휘장이 위에 살을 쫙 찢어지고 땅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위가 터지고 부활의 능력이 레저렉션 파워 레이즈 업. 단순히 리바이브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레이즈 업,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 이슈다. 이게 다 서드 데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의할 때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 내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능력이 그분의 성령으로 예수의 피의 결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에서 역사할 때 내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걸 동의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닫았던 내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Whatever you wanna do, just do it. I allow you. I allow you. Whatever you wanna do, restore everything according to your word, your promise, your covenant. In Jesus' name. Wow. Everybody say, Amen. Wow. 한번 서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거리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세요. Holy Spirit come and show us and convict us our heart issue in deeper level heart motive. I ask you, Father, remove all obstacles, stumbling block, any theory, any thinking, any humanism, completely remove. Now I decide, forgive myself, forgive others. I confess and repent to believe, to allow lies. I allow devil's scheme. Now I decide. I stand in the word of God. I stand. I decree in Jesus' name. No more every lie. Said to me. Now, Holy Spirit,
release the reconciled spirit. Release the willing spirit. Release the willing to obey your word. 내이버. Make clear. That God released the opportunity to restore, reconcile. Reconcile. Go your neighbor. Ask forgive. And also you're going to go the blessing the name of Jesus and the proclaim his brother covenant to your neighbor, to your kids, to your member. The proclaim the word of God. That's the covenant in the name of Jesus. Welcome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come. More touch. Oh, more deeper level. Yeah, some of them you need prayer. Come front. I gonna help you. Shekereke karaba. Sherebekereke kerekanda. In the name of Jesus, in Jesus' name. Release your love. Pour out your love. Demonstrate. Yes, demonstrat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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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Yeah, my heart burning. Holy Spirit, come. Jesus' name. Shh. Yeah, reconcile. Whoa. Yeah,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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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ly. Move, move, move. Restoration, restoration, restoration. Yeah, it's power. It's glory. Nah. Shh. You can remove no more blind eye. Remove any kind of dummy, no more in the name of Jesus. And open up lightly. Whoa! Shekalaka karaba in Jesus' name.